보시는 것처럼 화산 탄 등이 이렇게 쭉 규칙적이게 저쪽으로 오도 쪽으로 네 오도리 해수욕장 바깥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제발 밑에 있는 화산탄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화산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무덤같이 뭔가가 하나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석회암하고는 조금 또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생물체가 오래전에 화산재로 덮이면서 화석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하튼 아주 좀 흥미로운 곳인데요. 저기 이제 오도가 보이고요. 네, 이쪽 지역은 하나의 육상 생물과 해양 생물의 만나는 곳이기도 한 일종의 고대 무덤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쪽에 보면 저 경상도 쪽에 공룡 화석, 공룡 발자국 있는 곳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제 기본 단단한 탄소 성분이 맞는 암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화석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화산탄이 있고 쭉쭉 이렇게 보이죠. 네. 어떤 사람은 공룡알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만보스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